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악취나 해충 같은 거를 막아주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욕실 바닥 배수구부터 시작해서 세면대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우수관까지 정말 다양한 배수관을 위한 악취 및 해충 방지 트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배수관에 대한 그 악취 방지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세탁기 배수관 쪽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가정이나 다용도실 혹은 이제 베란다 같은 곳에 세탁기 전용 배수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세탁기 전용 배수구들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탁기 전용 바닥 트랩이 이렇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바닥 트랩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욕실 바닥에 있는 배수 트랩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차이점은 이 뚜껑입니다. 자, 이 뚜껑 보시면은 자, 일반적인 욕실 바닥 트랩하고 다르게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세탁기 호스를 끼울 수 있는 이 관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서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구가 트랩이 이렇게 시공이 아예 돼 있는 상태면은 그냥 이렇게 호스를 가져다가 끼우시 만 하면은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차단하는 기능도 이 안쪽에서 악취나 아니면 해충을 막아주는 기능은 이 아래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시공만 제대로 돼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닥 배수구가 이렇게 제대로 트랩이 이제 시공이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배관이 그냥 쑥 올라와 있는 형태로 그냥 마감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호스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얹어져 있고 호스 주변에 빈 공간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악취라든가 뭐 해충이라든가 뭐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배관에다가 바로 꽂을 수 있는 세탁기 전용 트랩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탁기 악취 차단 트랩이라고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일단 포장을 까서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호스가 이렇게 대충 걸쳐져 있었던 걸 빼시고요. 배관에다가 꾹 눌러서 자, 이렇게 눌러서 배관에다가 이 트랩을 끼워주시면은 단단하게 밀폐가 돼서 자, 이 상태로 이제 악취가 올라오지 않게 일단은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 파란색 고무로 돼 있는 이 뚜껑이 있는데 두꺼운 부분이 세탁기 호스를 꽂는 부분.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두꺼운 호스 꽂는 데가 있고 얇은 호스 꽂는 데가 있는데요. 이 두꺼운 호스 꽂는 데가 세탁기 호스를 꽂는 곳이고 이 얇은 호스를 꽂는 데는 이제 건조기 호스를 꽂는 데입니다. 자, 일단 뚜껑을 제거를 하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탁기만 쓰시는 분이면은 자, 세탁기 호스를 위해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리고 이 옆쪽에 건조기 호스 꽂는 데는 이제 건조기가 있으시면은 갖다가 여기 건조기 호스 꽂으시면 되고 만약 건조기 안 쓰시면은 이 뚜껑을 다시 꽂아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은 이제 세탁기 있는 데 있는 이 바닥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잘 막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세탁기 트랩 요거를 사용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온 이 바닥 배수관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배관 호칭 지름은 50mm, 실제 외경은 60mm인 배수관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배수관 안쪽의 지름이 56mm인 VG2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VG1 배관의 경우에는 안쪽의 지름이 한 51mm 내외 정도 나오거든요. VG2 배관보다 이 안쪽 지름이 좀 좁기 때문에 그런 좁은 배관에는 트랩을 장착할 수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10중8구 거의 VG2 배관으로 시공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부분은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